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24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0.30%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0.38%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기관이 1,360억 코스피에 사줬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매도한 상황이고요. 선물을 외국인은 5천 계약 사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장중에 상당히 오늘 큰 변동성,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입니다만, 시장은 큰 변동성 오늘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강세 보였고요. 전기전자 중에서 뭐가 가장 강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4%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강하게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2차전지 섹터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께 SK이노베이션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자마자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 방송에서 수익 나고 있다, 그렇게 또 인증해 주고 계시죠. 자, SK이노베이션 강세. 그리고 현대제철 4.75%로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철강 조선 건설이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먼저 철강이 이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건설은 아직도 조금 조정권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반등은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카카오입니다. 7%대 하락. 자, 이렇게 큰 음봉으로 떨어지면 제보 끌고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20일 인근까지 밀릴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20일 인근에서 여기서 던졌던 물량 다시 받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한 주라도 더 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된 부분, 어떤 종목이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랐고요. 밀릴 때 차익 실현,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매수를 해 들어간다면요, 양호해지는 매매가 되는 것인데, 자, 두산중공업 어저께 종목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20일 오늘 5%로 제법 크게 밀렸는데요. 여기 밑으로 깨지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갑니다. 어떻게 A, B, C 이런 식으로 2만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0일과 22,000원 여기 권장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도 차익 실현했다 그랬는데요. 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28만원 강하게 뛰어넘어야 된다 했는데 잘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60일 저항. 자, JP모건 또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보다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JP모건이 또 오늘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위로 강하게 치고 가야만 매도 못 때릴 거예요. 공매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도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12만원의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자, 못 산 분이라면 오늘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뭐 크게 올라갑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죠. 자, 밀리면 이것도 다시 재매수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LG전자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요. 추가로 상승할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제법 들어오는 그런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뭐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결과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타야 됩니다. 저항을 올라타고 눌려주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자.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여기 저항대, 상당히 강한 저항대 있으니까요. 13만원 넘어가는지 여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과 같은 종목,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돌려내는 모습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2차 전지는 뭐다?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자마자 4일 동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6% 이상 가다가 3%대로 좀 밀렸습니다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이니까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자, 2차 전지의 메리트와 정유가 지금 정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챙겨보자면요. 유가가 단기 최고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52주 신고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유 파트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관심있게 보좌하고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 중이네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할 텐데요.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젠과 같은 종목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오늘 시장은 신고가 코스피 갔습니다만 극명하게 가는 종목은 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가지 못하고 또 코스닥은 붙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신고가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 그리고 우상향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간다면요. 신고가 랠리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쉬기 많이 힘든 장세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카페 링크가 화살표 보시면 방송 안내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수익이라든지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오늘 고점 부위에서 크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 눌림목 주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꼭 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닥터K가 그분께는 또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